직근강진 신중신해가 쭉 나와가지고 저 뒤에까지 가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몇 분? 19 신중들입니다. 이 신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아까 제가 법성계 말씀드릴 때처럼 했는 것처럼 네 앞에 네 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죠?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이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앞에는 전형적인 2판의 얘기를 하고 뒤에는 4판을 견주어서 2판을 보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판, 4판은 잘 아시겠지만 2판은 뭡니까? 저 코스모스가 자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색깔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4판이라고 하죠. 그죠?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코스모스를 자라게 하는 원리, 도리가 흘러간다. 그걸 뭐라 합니까? 2판이라 하죠. 흔히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면은 가죠, 그죠? 결제도 되잖아요. 그건 2판 결제. 4판 결제는 현금 주고 영수증 받고 아날로그식으로. 2판은 어떻습니까? 돈을 보내도 보낸 바가 없이 다 가가 있고 시공을 초월해가 있죠.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 뭡니까? 2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인연을 따라야 되면 뭡니까? 4판. 근데는 2, 4, 명년, 무분별.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가 앉아있습니까? 4가 앉아있지만 안에 뭐가 버티고 있어요? 2가 버티고 있죠. 그죠? 요 2가 빠져버리고 목숨 꼴가닥 끊어졌다. 앉아있고 싶어도 앉아있을 수도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는 없죠. 이 부진근과 성의근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 사는 명년에서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뭐다? 무분별이다. 그걸 다른 말로는 하음에서 뭐라죠? 신토불이. 이 세진 명품의 법문이 전부 신토불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설 신이요. 토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라. 제가 귤을 많이 먹었습니다. 손이 어떻게 될까요? 노래진다. 이치가 그렇게 흐른다. 술을 많이 먹었다. 얼굴이 붉어진다. 그죠? 예. 뭐, 어디 초콜릿을 많이 먹었다. 이빨 다 썩어보듯이. 자, 이 중에서 신중들이 19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죠? 직금강신. 제가 농담으로 드린 것 같지만은 난리 중에 유곡이라고 지력 속에 가시 있다고 우리 잡념 속에서 불성이 있듯이 예, 이 문드러진 인생 속에서 열의 종자가 있듯이 이 농담 속에 뼈가 있어요. 그 농담만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좀 잘 챙겨 드립시다. 웃는 건 웃고 그죠? 챙길 건 챙기고. 그래 비가 저 흘러내리는데 안 가다 놓고 놔둬 부르면 저수지 안 거두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내려가면 농사 못 짓습니다. 앵간히 가둘 만큼 좀 가두세요. 원래 그래서 파기는 불수라고 하는 것처럼 깨진 그릇에는 물이 담기지 않는다. 물이 담기는 것은 뭐냐? 선정삼매가 담겨야 된다. 선정삼매는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웃고 떠드는 와중에서 우리가 진도 나갈 건 또 나가야지.